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 전주방송총국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화상 토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가상공간에서 청소년들과 만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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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11명과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예, 아니 이게 생각보다 더 실감이 나는데요. 이번에도 처음부터 예리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공약 가운데 권역별 청소년 종합 스포츠 타운을 통한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에 대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혹시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국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 전라북도 4조 가까운 예산 중에서 일부 절감하면 충분히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도 일주일에 두세 시간씩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해야 하는지 학생 선택권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이것은 즐기면서 내 건강 관리 해나갈 수 있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리더십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간 다른 측면이 있고. 마을 주민과 연계한 학교 복합시설이 소음 발생 등으로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을까. 수소 시범학교와 탄소 중립을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종이책 대신 전자책 도입은 어떤지. 환경 문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급식 확대에 대해선 식재료 비용이 한정된 만큼 오히려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표했습니다. 급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하면은 그 급식이 부실해지지 않을까. 나중에 그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약간의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유기농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황 후보는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이 세상의 주역이고 주인공인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도 자존감을 유지하며 생활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